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 안산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상록수역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주차장 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GTX C노선 상록수역 정차에 따른 재원 부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을 상록수역에서 만났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안산시 갑 지역은 부족한 주차장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대표 공약입니다. 세월의 도시, 생명과 안전의 도시 안산이 언제든지 대형 화재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 누가 여기 와서 살고자 하고 누가 여기로 들어오고자 하겠습니까? 안산시 갑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록수역은 GTX C노선의 정차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계획에 없던 노선을 끌어오게 되면서 안산시가 2,6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안산시의 부담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일상적인 국가 사업들을 분배 예산을 분담하는 그 비율대로 국가 중앙정부 50, 그다음에 도정 30, 시정 20 정도의 비율의 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GTX-C 상록수역 정차로 인해 4호선의 운행 횟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